오늘은 로마서, 이 성경은 이 몸을, 몸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의 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 저는 그 공자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치국평천하는 뭐부터 시작한다? 수신. 몸부터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차, 이거 같은 얘기예요. 몸부터. 그러니까, 뭐를 내가 하는데, 뭐를 성취시키는데, 몸도 돌보지 않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길이다. 예. 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몸을 돌보는 원칙이나, 내 마음을 돌보는 원칙이나, 다 뭐예요? 다 같은, 원칙이다. 같은 진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맞는 말이다. 참 진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78세지만 80을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함께 어떻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억장이 무너지면 왜 몸이 무너져요? 어떻게? 뭐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진다, 절망 상태가 된다. 내가 우울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는 따라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도 분명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정말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몸과 내 뜻과 즉 내 마음과 몸은 하나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잖아요. 네. 기가 막히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속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몸에 일어난 현상은 죽겠다가 따라온다. 우리 한국말 속에 다 그게 그 진리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을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인데 그 속에 진리가 참 많아요.
그 이 한국 기가 막혀 죽겠다라는 말은 그런 진리는 영어를 찾아봐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참 그러니 예. 그러니 그 참 아 그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우리 마음과 일치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다 말이. 그래서 유전자는 물질이지만 유전자의 작동은 굉장히 뭐예요? 영적으로 작동된다. 그렇죠. 절대로 몸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다. 그래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뭐를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결말은 뭐예요? 암으로 나타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성공이, 성공다운 성공이, 예, 네,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따져보면 그 성공 때문에 내가 건강을 망쳤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수신, 재가, 자,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치를 해라.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되면 천하가 뭐예요? 진짜 평화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는 누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배신자는 나의 뭐가 되어버려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원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불가능. 저도 지금 아무리 뭐 도 같은 척, 깨달은 척 했어도 사실 누가 배신해 보세요. 당장 증오심에 불타죠.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알죠. 왜? 뭘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내용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성령으로 내 파를 베타파를 알파파로 들어와서 만들어줄 때, 그때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 되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봐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원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생긴 교회에 보내는 서신, 편지라고 해서 로마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따라가는 세대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맞다. 라는 이
그 생각, 사고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대,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를 본받으라? 이 세상 말고 어디? 하늘을 본받으라. 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은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다. 그 나라를 본받아라. 그래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 변화. 너는 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네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너의 무엇을 변화시켜요? 유전자를.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가고 있다. 이거를 노자 선생님이 얘기한 무위라고 그러는데, 무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무위, 자연, 무위는 뭐 때문에? 자연, 하나님이 자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야. 나만이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나만이 이 우주의 태초부터 나만이 스스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 할 때 그 자자는 무슨 자죠? 스스로 자자죠. 연은 뭐예요? 그럴 연이에요. 그게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그렇게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저는 하나님을 칭하는. 그래서 여러분 노자 선생님은 자연 속에서 무엇을 찾아? 진리를 찾은 분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경도 물을 성령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예, 네.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흐름. 그래서 물은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란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물은 무엇과 부딪히게 되면 싸우지 않는다. 쟁하지 않는다. 쟁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그렇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예, 다른 데로부터 어떤 무엇을 뺏거나 그러지, 뭐요? 않는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선,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턱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랬느냐? 선한 것은 오직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 선한 것이 없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 이 최고의 선을 노자 선생님 뭐라 그럴게? 상선이야. 왜? 남자 중에 남자 그러면 요즘 뭐라 그래요? 상남자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선, 인간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지만은
상선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상선은 물과 같다. 그런 사랑이다. 모든 것을, 물은 모든 것을 녹이죠. 물은 모든 것에 뭐를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그렇죠. 예. 다 죽어가도 물이 가면 다시 소생하고.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자연 속에서 자연이신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멋있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우리 노자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해석을, 저는 뭐 글을 봐도 그 해석할 수 없어요. 그저 남이 해석해 놓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야, 이거 성경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신 분들이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들을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동양, 그 중국과 이 한국. 그래서 참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그래. 옛날에 여러분, 서당이란 게 있잖아요. 서당. 학교는 없어도 뭐가 있었어? 서당. 그게 학교였어. 그 서당 선생님들이 뭐 가르쳤어? 공자님의 글을 가르쳤다고. 그러니 최고 수준의 글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도덕 수준이 뭐예요?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그건 누구 때부터? 당군님부터. 네. 당군님부터. 네. 그래서 당군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홍익인간. 네? 모든 인간에게 뭐예요? 널리 네?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 있죠. 홍익, 인간, 세 가지인데, 잊어버렸어. 홍익, 인간, 세 번째가, 하늘을 숭배하고, 세상을 구제하라. 제세? 경천제세, 맞아. 경천제세, 다 아시잖아. 하늘을 경외하고 세상을 구제하라. 도와줘. 그것이 우리들의 그 가운데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요, 옛날 그때부터 한 5,000년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런 걸 가르쳤다고. 근데 저 멀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했었고, 둥둥둥둥둥둥. 이게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는 일본은 뭐 하고 있었게? 맨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일본을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확실히 이런 모든 면에서 수준이 뭐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오래 살면 뭔가 이 동네는 뭐예요? 격이 낮다는 거를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쭉 뭐. 여기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다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백제가 이제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그 일본에다가 이제 브랜치를 차린 거야. 그래 가지고
그 건축 뭐 이런 게 다 백제에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백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어떻게 빨리빨리 모방하는 거. 그거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원군이 문 꽉 닫고 있는데 일본은 뭐예요?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우리는 초가집 짓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빌딩을 짓고 철로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여러분 막 완전히 추월해버렸죠. 자, 그건 그렇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했으면 내가 당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복수해라. 이것이 통념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 증오심, 그 분노가 나의 유전자와 모든 것을 내 뇌파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생체 전자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완전히 교란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변질이 심각하게 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복수, 원수 갚는 데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원수 갚는 일, 복수를 어떠한 복수를 해야 되나? 이 세대를 따른 복수를 하는 것도 이 세대를 따르지 뭐요? 말라. 하늘의 복수 방법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복수는 어떤 복수일까?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수 방법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자,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더 큰 악으로 너를 내게 돌려줄까? 이것은 이 세대에서는 정상적인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항암 수술 치료가 왜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암 자체도 악인데 항암 치료도 뭐요? 악이었으니요. 그게 그거요. 그건 하늘의 원칙이 아니다. 암이 너를 죽이려고 네 몸 안에 생겼는데 그 악이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봐야 내가 악으로 갚아봐야 결국 나도 뭐요? 원수 갚고 나도 어디로 들어가? 감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네가 원수를 죽이고 너도 죽음의 길로 함께 가게 돼 있으니 그런 길을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박수만 쳐도 유전자가 변하고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박수 친 것밖에 없는데 내 유전자는 회복되고 이것을 무위. 무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 철학도 참 깊습니다. 네. 아, 예. 그, 아, 제가 그 중용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공자의 손자 되는 자사가 쓴 책. 중용 첫 시작부터 제가 악 소리가 났어. 첫 시작부터 뭘로 시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천명으로부터 시작해. 공자 선생님도 하늘의 명령이라고 말을 씁니다. 뭐 사람이 나이가 50이면 뭐하라? 지천명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알라. 50이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단의 음성 그만 듣고 이제 네가 50이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라. 공자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50 맞아요? 40이면 뭐라 그랬더라? 불혹. 불혹이란 말. 세상에 속지 말라. 60이면? 이순, 응. 이순. 너 귀가 뭐예요? 귀가 순해지라. 무슨 말일까? 귀가 순해지라. 무슨 말이든지 들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 뉴스타트하고 똑같아. 이순. 70이 뭐라 그랬더라? 종자가 들어가는데 종심, 종심, 종심인 것. 그 뭐냐면 70이 되면 네 마음을 쓰면 쓰면 너는 애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애도 안 써도. 참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 어디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늘이 기준이에요. 이 동양 철학에 네, 하늘이 그래서 천명지 천명지. 위, 이 위자는 내 도저히 못 쓰겠죠. 위성이라. 차. 성. 성이 섹스가 아닙니다. 예? 성을, 섹스를 성으로 부르기로 한 놈은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섹스. 그래서 우리가 본성. 그거는 하나님이 준 성질이라 아시겠죠?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뉴스타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본성이 나의 성질이 되도록 하자.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중용을 딱 열어보는 순간, 야, 이거는 누구 얘기다? 하나님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용을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그 하나 중용이라는 책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줄을 구절구절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뽑았어요. 그래서 참, 이야, 진짜 하나님 얘기구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에게도, 이 아무 속에는 누가 들어가? 배신자도 들어가. 원수가 들어가, 포함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요? 평화하라. 평화하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의 평화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든 사람, 아무에게도 이런 말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죠.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원수를 갚지. 친히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이 말이에요. 친히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직접 원수, 너희가 배신을 당하고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게 되면 너희는 틀림없이 조건적으로 그 원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아시겠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임영일 씨가 나갔나? 하나님의 무엇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이 세대의 진노와 하늘의 진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드시 달라야죠. 우리 이 세대 우리들의 진노는 조건적 진노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어떨 것까? 무조건적 진노야. 무조건적 사랑이 진노할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나 우리의 진노가 동일한 진노라면 하나님은 벌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죽이겠지. 아시겠죠? 어. 지옥불에 던져넣어가지고 뭐요?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하하하, 이 자식들. 그때 내가 빨리 예수 믿으라 안 카더나. 그런 분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저는 사표 내버립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한테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미국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싫어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그 교수님들 중에 선배가 없어, 선배가. 그러니까 선배가 없으면 그 환경에서 출세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응. 근데 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얘네들은 뭐예요? 몽땅 그 선배들이야. 형, 선배. 우리는 형이라고 선배라고 부를 선배가 없어. 그래서 하하, 이거 자기네 길 다 뭐예요? 다 해먹겠구나. 우리는 시골뜨기가 돼서 가망 없겠어. 그리고 또 막 이것도 잘하고 서울 애들이 그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질이 갱상도 기질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갔는데.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무지. 아,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지, 그렇죠? 제가 이 성경절을 보고 아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뭐요? 모든 것을 참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 분이 성내겠어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며 뭐라고? 성내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는다. 구약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맨날 하나님은 진노하다 볼일다 봐. 그 시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생하실 수 있을까? 맨날 열받아가지고. 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실, 그렇지 않아도 어디 갔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임영일 선생이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어떻게까지 했어요? 돌로, 진노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내지 않는다고? 속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자기 몸소 해봤어요? 안 해봤어? 해봤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노는 속내지 않는데. 자, 하나님은 속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원수 복수를 너희가 친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 요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하지 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내가 갚는 것이다. 너희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복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복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거야. 결국 뭐요?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어떻게? 밥 사줘. 예. 네. 헐벗었거든 뭐요? 옷 사줘. 잘 데가 없거든 뭐요? 데려다가 채워줘. 이 얘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복수는 너희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해? 사랑하면서 이루는 복수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썩내는 거야? 아니요. 썩내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구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야 돼요. 왜 구약 성경 맨날 하나님이 썩내, 썩내. 내가 너희 놈들을 가만 놔둘 것 아느냐? 뭐, 다 죽여버릴 테다, 진멸할 테다. 맨날 그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맛을 조금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은 많은 경우에 뭐예요? 정반대로 한다고,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쓴다고. 그것은 반어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게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고 죽음의 길로 가는 놈들을 보고 뭐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너희를 진멸하리라. 가만 놔두면 죽는데 뭘 그렇게 또 죽인다고 합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사망을 선택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로 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 무슨 말이에요? 돌이켜 돌아오라는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살아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 행군을 하고 있는데 걸로 가고 있는 책임을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자 보세요. 자 틀림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기는 복수 방법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뭐요? 돌봐주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180도로 뭐요? 다르다. 무엇과 무엇이 180도로 다르듯이 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180도로 다르듯이. 그래서 어떻게 180도로 다른지를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임영일 선생님 이 연기를 잘해요. 왜? 왜? 옛날에는 복수의 사나이였다고. 그렇지? 네.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그렇지. 이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임영을 씨 보면 겁난 데가 있어. 뭐냐. 만약에 나중에 뭐 수 틀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상군 너!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지금 이제 이 제가 하는 이 뜻을 하나님의 진노란 게 뭐냐라는 것을 아주 참 깊이 이해하고 연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를 합시다. 내가 내 아들이. 지금 50 나이가 50. 감사합니다. 60. 60. 그럼 내 아들 해도 되겠다, 네. 그지? 61세니까. 61세면 아들이에요. 아니다. 17살 차이밖에 안 나네. 예? 자. 근데 이 아빠는 뉴 스타트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래서 아빠도 옛날에 암에 걸렸는데, 뉴 스타트로 완전히 회복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빠가 옛날에 너무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잠옷 교육을 시켜가지고, 삐뚤어져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아빠가 맨날 막, 어릴 때, 이 자식아, 이만, 나한테 너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모멸감을 주고, 그러니까 삐뚤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막, 이제 이러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이제, 도박 중독했다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결혼도 했는데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지금 폐가 망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암도 걸려가지고 이제 황달이 누렇게 뜨고 복수도 차고 이제 이랬는데. 절대로 아빠가 하라는 뉴 스타트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는 많이 변했어. 옛날에 조건적일 때는 막 같이 욕을 퍼붓고, 그랬는데 아빠도 이제 오래 참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아들이,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지금 다 죽은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아갔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 속초로 데리고 오려고. 그 뉴 스타트 시켜 살지. 그래서 이제 가서,
양이라. 자, 이제 너 이제 술도 못 마시고, 마약도 못 하고, 너 지금 이제 죽는 거 너 알지? 그러니 병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그 설악산 가서 뉴스타트에서 암난 건 알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가자. 이제 아빠 말 좀 들어. 어? 가자, 가자, 형이라, 가자. 가자, 가자. 형이라, 가야 돼. 마, 아빠 환갑은 너 죽어. 죽어, 형이라, 가자. 형이라. 아빠가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거절당, 살리고 싶은데 죽겠대. 이런 자식을 보는 아빠의 마음을,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죽으라. 그래서 성경 보면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 보면 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백성들아 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그 성경절을 찾아보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뭐요? 어찌하여 죽을라 하느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반대야. 그렇죠? 내가 죽어버릴 거다 하는 말과 어째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다. 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제발 스스로 돌이키고 뭐요? 살아라. 그렇죠?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백성을 향하여 죽어라! 그러다가 뭐예요? 죽지 마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이 정신 이상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면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죽어라!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일 거다. 그런 조건적 생각으로 성경을 보시지를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자. 그리함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뭐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 숯불을 머리 위에 갖다 부어버려. 그러니까 원수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술 사달라 그러면 술도 사주고,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어 잠들어 있을 때, 예? 시뻘건 뭐요? 숯불을 가져와서 머리에 들이다 부어? 그럼 대머리 되겠네. 예? 그렇게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숯불을 그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의 숯불이란 것은 뭐냐? 숯불은 뭐냐고 하면,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뭐 지내는 거요? 그거는 성전에서 그 당시 지내는 제사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게 제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뭐요?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 과정을 제사를 그래요. 알겠죠?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린 양이 죽어요. 그렇죠? 피 흘리고 죽습니다. 피 흘리면 제사장이 그 양의 기름을 제거해가지고 기름하고 콩팥을 제거해가지고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시퍼렇게 불타는 숯불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타요. 콩팥도 타. 그게 뭐냐면 기름을 죄를 태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태우시는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기름, 그래서 기름은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거다. 그건 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멋진 말이에요. 레위기 3장 보시면 모든 기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 그 기름이 죄를 상징해. 너희가 모든 죄는 누가 책임진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 되면 너희가 죽어. 그러니까 그 기름, 죄는 내 거다. 박수? 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기름은 건강상으로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네, 나빠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웁니다. 그래서 태운다는 걸 뭐라 그래요? 화제라 그럽니다.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 불태워서 태워서 화제. 그래서 제사장은 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푸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죄를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 단이 제단인데 이 제단에 피운 불이 숯불이에요. 거기서 숯불이니까 그게 뭐요 불사르는 거죠. 그렇죠?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식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숯불 그러면 뭐를 태우는 불이라 죄를 태우는 불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기치고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5년 동안 내가 이혼수기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라고 간신히 뭐요 만들어내놓은 돈 2억을 빌려가가지고 6개월 만에 5천만 원 더 줄게라고 빌려가서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다 도박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털어먹어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런 놈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기 집도 다 팔아가지고 다 털어먹으니까 배가 망신해서 거지가 돼서 그런 놈을 내가 데려다 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럴 때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 친구가
상구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래? 나는 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근데 하나, 그래서 나도 너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복수해 본들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인다고 해서 내가 뭐 하겠냐.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나도 너와 함께 평화하고 싶어. 뭐 이미 돈은 다 날라간 거. 너는 그래도 나하고 너무 친했잖아. 응.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뭐 내가 뭐 하냐? 그런다고 돈이 나오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복수할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락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응? 그 하면 아니 상구야 내가 너 예수 믿는 거를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 네 돈을 다 사기쳐서 먹어버린 나 같은 놈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다른 교인들은 안 그렇던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감동을 받겠어 안 받겠어? 와, 그러면 성구야, 네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는 분이야? 물론이지. 사실상 너도 이미 십자가에서 흘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사실은 뭐예요? 다 구원하셨다고. 경악할 일이 아니요. 나 같은 놈도. 너 지금 사기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상구야, 그럼 너 다음 주 교회 갈 때 나도 따라갈게. 그래,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네가 자진해서 같이 가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배우고 이 친구가 확 달라진 거예요. 상구야, 내가 참 노숙자가 됐을 때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뭐요? 하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거야. 뉴 스타트야. 그때 상구는 뭐를 깨달았게? 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수를 하니까 우리 이 세대에서 하는 복수는 상대방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건데 이 원수를 나와 함께 뭐예요? 천국을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복수구나. 아시겠죠?
예. 이거야말로 상생이야. 그렇죠? 상생. 예? 상생. 상. 아. 상. 생. 서로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인간성이 확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꼭 돈 벌어서 뭐요? 너 갚아줄게. 그래서 그래 우리 당분간 같이 살자. 그래서 알바하고 그 뭐 달라졌으니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세상에 3년 만에 2억을 갚아 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하나님은 복수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네 돈도 갚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나도 이 잃어버릴 뻔했던 네 친구 그 악에 빠져서 사기치고 그런 놈을 나도 뭐요? 구원하게 됐잖아.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이 세대의 복수가 아니고 하늘의 복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마라.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마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 악한 친구를 선으로 그 악한 친구를 이기면 그 악한 친구도 선한 친구로 다시 너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박수가 나오잖아. 예. 얘기만 들어도 유전자는 켜지잖아.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천명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요?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러면서 이 성을 그래서 이 성이 성을 이제 얘기했죠. 이 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 그런다. 가르침이라고. 다른 가르침은 소용없다. 이 가르치려면 뭐를 가르쳐라? 성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성을 가르치면 이 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도라고 그런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도라는 말이 중용 1장에서 딱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 정의를 딱 해놓고 도가 무엇인지도 정리를 딱 해놓고 그 성과 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도사리고 있거든. 그 원수를 한 분 한 분씩 어떻게 한번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 이 원수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서서히 어떻게 여러분에게 뭐를 받도록 하세요? 여기 있잖아. 뭐를 받아?
아, 변화를 받아.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변화를 뭐요? 받으면 된다는 거지. 박수! 하, 이게. 네? 네. 그래서 너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를 하면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가 해주는 뭐요? 치유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 천명이다. 그래서 지천명 여러분은 지천명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수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복수와 전혀 다르다는 것. 이 정도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이 생명만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만이 내 유전자를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치유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간직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이 나았다 이거 먹고 나갔다 저거 먹고 나았다는 것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